전영구 씨. 노래 연기 애교 뭐하러 빠진 게 없는 매력도 우리 걸스데이 해리 씨. 빅뱅이 다음 진정한 보석 다방면의 팔방미 승추비 빅뱅의 승리 씨까지 인사드립니다. 일창해 주시고 다오미 기자님부터 멋진 곳으로 뭐 역시 다오미 기자님입니다. 자, 왼쪽 기자님들에게 인사 한번 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른쪽 기자님들 한번 더 가시겠습니다. 네. 자, 승민 씨에게 말 드립니다. 네, 오늘 어떻습니까? 네, 전영구 씨는 인사를 많이 드렸고요. 네. 그렇고. 2018 조 동안 MBC 예능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뜻깊은 한 해인데요. 나 혼자 산다, 복면가왕, 라디오스타 정말 이 최고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연말 마무리를 MBC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오늘 MBC 방송 연예대사 MC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. 예. 혜리 씨, 네, 말씀 나오시고요. 네, 어떻습니까? 오늘 유일한 또 이렇게 여신 누나한테 하시는데요. 전용훈 씨도 계시고, 승기 씨도 계시고. 네네. 사실 뭐 비밀을 좀 알고 있다면 뭐 몇 가지 풀어놓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혜리입니다. 사실 리허설 할 때도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. 네, 저도 역시 너무 궁금한데 안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저도 방송으로 네,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MBC 예능을 올해는 시청자로서 더 많이 접한 것 같아요. 네, 오늘을 계기로 내년에는 더 MBC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승기 씨는 뭐 전참실을 조리하는 역시 네, 사실 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나 혼자 산다. 네,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전영구 씨 마이크를 대. 관전 포인트 있습니다. MC로서 예. 오늘 뭐 이걸 주의해서 봐주시면 더 꿀팁일 것 같습니다. 예, 방송상사 연예대상 축하한 무대 중에 제일 재밌는 무대일 겁니다. 예, 일단은 그 기대해 주시고 그 사실 이 시상식은 누가 받을까 잘 모르겠을 때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. 올해 이제 MBC 대상 후보들 뭐 저랑 김구라 씨 말고 이영자 씨랑 박나래 씨 중에 누가 받을 것인가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사실은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. 저도 MC도 뭐 미리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베스트 커플상 후보들도 너무 쟁쟁해요. 예, 누굴 줘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. 그래서 그 두 분야를 좀 눈여겨보시고 축하 무대도 아주 대단하니까 하여튼 뭐 1, 2부 눈은 떼지 못하실 겁니다. 2018년 MBC에서 열전하셨습니다. 네, 네.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셨는데요. 네. 2019년에 MBC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? 일단은 뭐 전참대 나 혼자 순항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.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한 두 개 정도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굉장히 2019년도 밝을 것이다. 예, 이런 예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질문을 지금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. 뒤에서 좀 봤다고. 네. 자, 혜리 씨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고요. 한 번 더 우리 드레스를 입으신 분들이 뒷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. 혜리 씨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뒷모습을 보이는데 혜리 씨는 뒷모습으로 좌우에 있는 우리 남성분들은 뒷모습을 이제 바라보시는 예. 승리 씨까지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예. 야, 좋습니다. 이 포즈 역시 MC 분들이랑 다양한 포즈입니다. 자, 왼쪽 한 번 더 가시고 다양한 각도로 시선을 또 주시면 좋겠네요. 왼쪽 가셨다가 오른쪽까지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방송 전의 대상 세 명이 멋진 MC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내를 받으시고 왼쪽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.